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이 법안과 이미 제출되어서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까지 이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에 4당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게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